27페이지 맨 밑에 3번 고용인 할 차례죠. 고용인입니다. 28페이지 고용인이라고 하면 직원입니다. 직원. 예, 고용인이 직원이고 고용자는 사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고용인, 고용자가 있는데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 고용을 한 사람은 고용자, 사장입니다. 고용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직을 한 소속공인계사가 있고 자격증 없이 취직한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28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동그라미 1번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다음 주에 10일, 7일 한번 또 정리해서 서브노트에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하네요. 소속공인계사 고용신고할 때 제출하지 않고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이사에게 공인사 자격증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제가 맨 처음에 프린트 내드렸던 거에 보면 63가지 서류 제출하는 것, 반납하는 것, 첨부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 1, 2, 3, 4, 5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격 첫 번째 등록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소속공인계사 고용신고의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할 때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할 때도 제출한다고 했죠. 4월 며칠 날 됐어요? 4월 17일 날 4월 17일 날 내드린 프린터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즉 동그라미 3번은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시도의사한테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고용인의 종류는 소속공인계사가 있고 보조원이 있다. 둘 다 고용해도 되고 고용 안 해도 되는 건 자유입니다. 고용관계 종료도 임의상이라고 되는데 고용관계 종료도 우리 법에는 임의적 규정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면 해고하려면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해야 됩니다. 그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근로기준법이니까 우리 공인계사법에는 뭐 특별히 해고하는데 특별한 규정은 없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로 2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가 고용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 사실로 보아서 판단하는 거지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계약금 등을 보조원이 떼먹고 출근을 안 했을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업무상 행위로 보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아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중개업무인지 중개업무와 관련되는 것만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죠. 모든 행위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을 지는데 동그라미 기업 개업공개사는 무과실 책임으로서 고용자 책임을 진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민법은 과실 책임인데 여기서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와 당해 고용인은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의뢰인은 선택적 또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디귿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리얼의 양벌 규정입니다. 소속공개사 보조원 또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즉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합니다. 벌금형 네모하시고요. 절대로 징역형은 없습니다. 벌금형입니다. 즉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을 가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벌금형을 구하는데 다만 그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밑줄 친 부분이 바로 과실 책임입니다. 과실 책임. 자, 과실 책임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고용인의 행정 질서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아도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 법에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죠. 그러나 양벌 규정으로 받은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닌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이 법은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29페이지 보면 이 고용인의 종류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차이점 같은 점입니다. 첫 번째 자격증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의 범위가 있는데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를 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보조원은 단순한 보조만 가능합니다. 둘 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4후 1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고용 인원수 제한 없습니다. 100명을 두어도 되고 1명도 고용 안 해도 됩니다. 민사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 잘못한 지금 본인은 책임이 있고 그 직원을 고용한 개업공개사도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있다. 형사 책임은 잘못한 직원 본인이 징역이나 벌금을 받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는 벌금형만 받는다. 절대 직원 잘못으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 대상자입니다. 감독상 명령 대상자는 둘 다 아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데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 둘 다 행정형벌 대상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 자격증 만약 취소돼가지고 위반하면 과태료 받을 수 있지만 보조원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다. 인장 등록 의무도 있다. 물론 서명 날인은 무조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있죠. 만약에 소속공개사가 10명이면 10명 다 서명 날인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만 하면 됩니다. 근데 중개보조원은 이 법상 서명 및 날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조원이 서명 및 날인을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니까 소속공개사는 가능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실거래가격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것 소속공개사는 가능하지만 중개보조원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적어놓지 않았지만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법 제29조 1항 신의성실 품위유지 공정중개의무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고 보조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은 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되고 법 제12조 2항 이중소속을 해서도 아니되고 법 제29조 2항 비밀 준수 의무도 둘 다 지켜야 됩니다. 법 제33조 금지 행위도 둘 다 하면 안 됩니다. 법 제34조 중개사고 예방교육 대상은 둘 다 해당됩니다. 둘 다 해당된다. 그래서 같은 점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고용자 책임을 보면 조금 전에 책에서 다 읽었는데 고용자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민사 책임이 있고 두 번째 행정상 책임이 있고 세 번째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즉 직원이 잘못했을 때 이 세 가지 책임은 잘못한 직원은 당연히 책임지겠죠. 고용인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그를 고용한 사장도 고용자도 책임을 지는 거지 직원이 잘못했는데 직원은 책임이 없고 사장만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한 직원은 책임져야 됩니다. 민사 책임과 행정상 책임 여기서는 물론 고용자 사장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직원이 고용인이 잘못했을 경우 그를 고용한 사장 책임인데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 잘못이 없어도 등록 취소될 수 있고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민사 책임, 예를 들어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의뢰인에게 입혔다면 의뢰인은 이 잘못한 고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두 사람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청구하더라도 두 사람에게 1억씩 각각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억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럼 2억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누가 주겠어요? 현실적으로 소송 변호사들이 소송한 거 보면 전부 다 직원을 상대로 소송한 거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이론적으로 배울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 근데 제가 현업에 있어 봐도 직원들한테 서명 날인 시키질 않아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사장이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냥 자기 사장들이 다 현실적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 해요. 직원이 뭐 손님 데리고 와도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을 안 해놨기 때문에 변호사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전부 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협회 공제조합을 상대로 공동피고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이 고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고용자 사장은 또다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한 것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직원 잘못으로 벌금을 받았다고 해서 벌금을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은 너 때문에 내가 벌금 받았다 돌려달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부진정 연대채무관계라고 했는데 이건 민법용어입니다. 부진정 연대채무 민법용어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찾아보셔야 돼.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시험에는 부진정 연대채무가 뭔지는 안 나오고 그냥 부진정 연대채무관계 있다까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쉽게 보면 그냥 진정으로 연대보증을 쓰지 않았지만 연대보증 선고와 비슷한 책임을 진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원 고용할 때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 안 했지만 책임져야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직원이 잘못했다면. 자, 그래서 이 고용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시험에 거의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고용인. 직원입니다. 옛날에는 사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브노트 뒤에도 10일, 7일을 지금 10일 이내 옛날에는 고용신고도 10일 이내 사후에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속하러 나가니까 전부 다 지금 근무한 지 7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용신고는 업무개시전에 하고 해고신고 즉 고용관계 종료신고만 사후 10일 이내 합니다. 서브노트 우리 보고 있는 교재 35페이지 한번 보세요. 35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은 10일이 12개 있습니다. 10일이 12개, 36페이지 보니까 7일이 14개가 있습니다. 그 맨 위에 그 사무소 이전 신고 있고 그 다음 고용인 고용관계 종료 신고 있죠. 동그라미 이번에 그 고용관계 종료 신고 밑에 옆에다가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겠죠. 고용신고 줄치고 업무개시 전에 이렇게 해놓으라고.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라고요. 동그라미 2번 찾았어요.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미리 합니다. 10일 중에서 12번째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12번째가 뭐냐면 올해 신설된 겁니다. 즉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요. 36페이지 7일 맨 마지막에 14번이 중요한데요.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죠. 그 세 개 중요합니다. 올해 다 신설된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거 연수교육은 2개월 전에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에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요거 중요 반드시 시험에 나오겠죠. 세 개 중에 하나는 시험에 출제될 겁니다. 전부 다 올해 신설된 내용입니다. 작년까지 없다가요. 그래서 오늘 35페이지, 36페이지에 있는 7일, 10일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업무 범위 등입니다. 업무 범위 등. 업무 범위 등인데 1번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요. 30페이지.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개상물 범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 양가로 3번이 중요합니다. 별표하고 나올 확률 90% 이상입니다. 4번 업무 범위인데요. 업무 범위가 있는데 업무 범위
첫 번째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 업무 지역 범위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범위 2번 중개 대상물 범위가 있고 세 번째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 겸업 제한 이 3번이 양가로 3번이 중요하다고 시험에 나올 확률 90% 이상 해마다 출제되는 부분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특강하죠. 다음 주 토요일 날은 한 문제 80문제 정도 이때까지 계속 기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유행이 그래서 핵심적으로 출제되는 패턴 가지고 이거 요약집 서브노트도 가져오셔야 돼요. 오늘 10개 밑으로 맞은 분 다 특강 신청하세요. 특강도 안 듣고 나중에 점수도 안 나오고 이런 무조건 모든 강의 다 들으면 제가 70점 보장해 준다고 했고 70점 못 받으면 200만원씩 준다고 한 거 지금 녹화되고 있죠. 이거 단 지각 조퇴 결석한 경우에는 물론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때까지 결석한 거는 다음 주 특강 들으면 다 결석 안 한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특강도 안 듣고 결석도 하고 출석 체크는 다 하고 있어요.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뭐 돈 벌려고 생각하고 그냥 달래가 노가다 하는 게 나아요. 저도 뭐 서울까지 왔다 갔다 그 특강 또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게 하면 이게 공개하는 거 이것도 별로 교육적 방법을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이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옛날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하니까 점수는 올라가요. 근데 전인 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점수를 발표하면 근데 학원이니까 저는 제가 인성 교육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그냥 단순히 점수만 올리려면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시키는 지금은 욕하고 뭐 하면서도 약간 인간은 세디즘, 메조키즘 이런 게 있어요. 고통받으면서 쾌감을 느끼고 또 비난하면서 약간 쾌감을 느끼고 이런 약간 묘한 그런 게 있거든요. 관음증 이런 게 있고 남은 몇 점 받은 이런 것도 보고 싶고 하여튼 묘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특강도 듣고 나면 이제 아마 다 10점 이상 나올 거예요. 그 모든 강의는 한번 다 들어보세요. 쏘갔다 생각하고 맨 10년씩 하는 것보다 그냥 1년에 집중하는 게 낫다고 해마다 뭐 계속 2년, 3년 제 친구는 10년 만에 지금 자격증 따가지고 대학 나왔는데도 10년 만에 그 친구는 여자친구인데 20살 때 만난 여자친구인데 학원에서 만났어요. 깜짝 놀라서 강의하는데 이름 부르니까 또 누가 어디 사귀던 여자가 찾아왔나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보니까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할 줄 알 때만 제 강의하고 나서도 한 7년인가 있다 합격했어요. 그 연하남 남자친구만 사귀다가 학원에서 한 3년 갔다가 그러니까 또 말이 많더라고. 학원 사귀니까 막 소문나고 이러니까 또 한 1년 쉬었다가 학원 안 나왔다가 또 옆에 다른 학원 가서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10년 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후회하더라고. 이 좋은 직업을 왜 빨리 못했을까 하고 막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지금 와서 후회를 해요. 근데 뭐 어차피 지금은 이제 합격해서 그냥 한 700만원 정도는 번데 한 달에 그냥 혼자서 문 닫아버려요. 토요일 날 뭐 남자친구 만나러 가면 그냥 문 닫고 가버려요. 그래도 한 700만원 최하 500만원 이상 못 벌어본 적은 없대요. 이때까지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500만원 직원으로 하면 직원으로 근무하면 500만원 이렇게 벌기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전부 사장한테 다 많이 받게 돼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아마 거의 직원들은 기본급 안 주는 데도 있어요. 뭐 한 60만원 40만원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요. 그 배워야 돼. 저도 40만원 기본급 받고 다녀봤고 60만원도 받고 다녀봤어요. 저도 1년 동안 직원 강의하면서 제가 직원으로 근무해봤어요. 그러니까 40만원 주더라고. 40만원 일은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일은 그냥 아침에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고 이런 거 가르쳐줘. 커피 타는 거 이런 것만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안 가르쳐줘도 사무실 앉아있으면 돌아가는 걸 알아요. 자동적으로 1년만 앉아있으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특별히 가르쳐줄 게 뭐 있어. 계약서 작성한 걸 저한테 가르쳐줄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알 수 있는데 그 하여튼 좋은 직업이 이게 마약이에요. 공부도 한번 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떨어져도 또 이 직업을 한번 가지면 업무정지 당하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막 질려가지고 이제 안 한다고 갔다가도 결국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마약이라고. 그만큼 좋은 직업이 없거든요. 이게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누가 터치할 게 뭐 남자 만나고 해도 터치를 못해. 임장활동하러 갔다 아무런 문제 될 게 없어요. 어디 모텔에서 나와도 문제 될 게 없어요. 전혀. 미치겠다고요? 빨리 하고 싶어서 자격증 따가지고 예, 그러면 특강 들으세요. 그렇게 미치고 싶으면
자, 업무 지역 범위입니다. 업무 지역 범위. 업무 지역 범위는 법인,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두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소위 법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중개인이 있습니다.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입니다. 전국.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상물에 한하여 중개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중개인도 전국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개인도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하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보망이 현재 3개가 있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원, 아시아나항공이 있는데 따라서 시험에 이때까지 최근에는 이게 출제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중개인을 잊어달라고 하니까 최근에 안 나오는데 옛날에 많이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중개인이 협회만 정보망에만 가입하면 당연히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X죠? 다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건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중개인이 소속 공개사 고용하면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X. 공동중개하면 사무실을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면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 X입니다.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했을 때 6월 이하의 업무정지사유입니다. 업무정지사유. 근데 현실적으로 중개인이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업무지역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약 6천명 정도 있습니다. 8만 3천여 명의 개업공개사들 중에서 자격증 없이 옛날부터 기득권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상물의 범위가 있는데 중개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과거에는 나왔습니다. 중개인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X로 출제됐어요. 중개인도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법조문에 없어요. 중개상물의 범위라는 자체가. 왜냐하면 특별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개인도 공장재단도 다 가능하다고. 이 겸업제한이 중요한데요. 개인은 겸업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은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은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대형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개업공개사와 무한자유경쟁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 개인개업공개사들 다 망하겠죠. 오늘 인간 뉴스에 보니까 론스타하고 우리나라 정부하고 5조 원 소송하고 있다더라고요. 론스타가 먹튀한 거 5조 원 아마 우리나라가 패소할 가능성이 많아. 미국에 산다죠 소송. 뭐 그럼 우리나라 거의 패소하겠죠. 이 FTA에서 이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너희들 때문에 규제를 그래서 이제 규제를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한번 규제를 풀면 토지거래 허가를 한번 풀어버리면 다시는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동의받지 않고는. 만약 강화하면은 그것 때문에 땅 사놨는데 허가구역 묶어가지고 다 지금 땅값 내려갔다 이거 책임질 하면 정부에서 손해배상 다 해야 된다고요. 규제를 못해 이제 동의받지 않고는. 그래서 아마 거의 론스타한테 패소할 가능성이 많겠죠. IMF 때 론스타가 엄청나게 지금 세금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뭔지는 정확하게 내용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외국 대형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하는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인만 그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외국 법인만 안 된다. 우리나라 법인은 가능하다. 이렇게 법을 정하면 좋을 텐데 그럼 외국에서 가만 안 있겠죠? 또 불공정 무역 행위로 WTO에 제소하고 이러니까 외국에서 항의하면 뭐라고 하면 돼? 우리나라 법인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만 차별하는 게 아니다. 지금 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년까지입니다. 2017년부터 전면적으로 법률 시장이 개방됩니다. FTA에 의해서 5년 후인가? 5년 후에 개방하기로 했죠. 그 법률 지금 FTA 비준 맺은 지 벌써 지금 한 3년 다 돼가잖아요. 2017년부터 전면 개방된다고요. 변호사 시장, 이 법률 시장이 다 법률 시장 안에 부동산 시장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획기적인 변화가 오게 될 겁니다. 지금 8만 3천여 명의 개업공개사 중에서 개인 개업공개사는 이제 2만 명 밑으로 줄어들 거예요. 조그마한 골목에만 있고 이제 큰 거는 전부 다 대형법인이 다 차지하게 된다고요. 지금 뭐 국민은행 같은 데도 지금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죠. 국민은행. 그 논문 쓰려고 국민은행에 그 자료 좀 달라고 하니까 돈 달라더라고요. 300만 원 이렇게 달라더라고. 그 뭐 시세 가격표 변화 이런 거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국민은행은 시세표를 최근 10년 거 다 있더라고요. 그걸 다 정보를 다시 팔아먹어요.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중개업소에는 돈 안 받고 공짜로 받아요. 최근에 개업한 데는 옛날에 오래된 데는 한 뭐 2만 원 3만 원씩 주고 그래요. 한 달에.
현실적으로. 자, 30페이지 박스 안에 1번 중개업은 원래 할 수 있는 고유한 업무고요. 양가로 2번, 아, 동그라미 2번부터 7번까지가 겸업할 수 있는 겁니다. 1번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입니다. 돈이 되려면 관리대행이 돈 되는 게 아니라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된다고요. 임대업을 하면 월세가 최소한 30만 이상은 나오는데 관리대행을 해봐야 건물 하나 관리대행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한 2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대행만 되는 거지 임대업은 안 됩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축물 주택만 가능합니다.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X로 출제됐고요. 동그라미 3번은 이용개발에 관한 상담 가능합니다.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은. 개발에 관한 상담 할 수 있습니다. 개발업은 안 된다. 개발을 해야 돈이 되는 거죠. 뭐 임야를 샀다가 대지로 전환한다든지 건축 허가만 받아도 개발이고 자꾸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인데 개발은 안 되고 개발업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만 됩니다. 돈 되는 건 못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 법인 진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외국에 가보면 외국 법인들은 전부 다 임대업을 합니다. 그래서 월세 고정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 월급을 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불경기여가지고 부동산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 수도권에 지금 올라가더라고 추세가. 대전도 약간 올라가고 있죠. 곧 폭락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이상하게 또 그런 조선일보 지금 조중동에서 계속 집사라고 하는데 오늘 조선일보 조선비제는 대폭락 우리가 있다. 50-60세대 지금 뭐 빚에 허덕이고 있다. 하우스푸어 50대 60대는 대출 다 집 팔아도 대출 못 갚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집값은 내려가고 오히려 대출 받은 게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올린다고 하거든요. 내년부터. 그럼 우리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올라가면.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자본이 미국을 다 빠져나가죠? 그럼 우리나라가 골치 아프거든요. 그럼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후진국이 선진국보다는 금리가 더 보통 낮거든요. 선진국이 낮다고 후진국이 높고 지금 베트남 같은 데는 금리 9%더라고 9%. 예, 그런 데 갔다 저축하면 돼요. 그런데 후진국은 불안하니까 그래도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달러가 더 강세거든요. 그래서 집을 모르겠어요. 사도 되고 팔아도 되는데 이제 대출에 제가 강의를 들어보면 학자들은 순수한 학자들은 폭락한다고 현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올라간다고 살아가고 저도 좀 중개업을 하면 올라간다 해야지 내려간다면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두 가지 그 이론을 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살 사람 오면은 올라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팔 사람한테는 쫙 올라간다면 이 대폭락 지금 이런 거 이야기하면 된다고 금리가 미국 지금 뉴스 그런 걸 다 그런 게 여러분들이 그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게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카페 같은 거 운영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딱 양쪽에 다 따로따로 해놓고 매수인 왔을 때 보여주는 자료 매도인 왔을 때 보여주는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최신 자료를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보여주고 그럼 거짓말이 사기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올라간다고 하면 사기죠 나중에. 뉴스 이런 게 나온 거 봐라. 이렇게 지금 집값 올라가고 있다. 빨리 사는 게 좋다. 어차피 대출 지금 금리도 싼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살 사람한테는 팔 사람한테는 지금 금리 낮지만 이 금리 1%만 더 올라가 버리면 하우스 포대가 망한다. 지금 또 뉴스 두 개 다 스크랩을 다 해놔야 돼. 둘 다. 그걸 종이를 해놓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그대로 그 해놓을 수 있잖아. 뭐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어놔야 돼. 밴드 여러분들 잘 하고 있대. 아, 저도 밴드 있어요. 제 밴드가 있지만 제가 초대는 안 해요. 저는 너무 잘생겨서 그런지 이 스캔들이 많더라고. 제가 뭐 하면 이상하게 반대 안티 세력이 많아가지고 뭘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살라고 안 해요. 제가 좀 역마살이 있는지 뭔 살이 제가 해살도 했어. 그래서 해살 살을 한 세 개 죽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역마살 이런 걸 못 죽여가지고 계속 돌아다녀야 된다더라고요. 밴드 이런 것도 좋아요. 그 부동산도 많더라고. 지금 뭐 경매하는 사람들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밴드 해가지고 초대를 해야 되니까 좀 그냥 완전 공개 밴드 해가지고 초대 안 해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밴드라든지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 다 카카오 뮤직도 해야 되는 노래도 자꾸 올려야 돼. 하루에 한 며칠에 한 곡씩. 그럼 사람들이 자꾸 들어보거든요. 그 들어볼 때 프로필 사진에 부동산 하고 있는 거 찍어가지고 올려놓으면 그게 광고라고요. 간접 광고. 자기 PR하는 거죠. 대놓고 부동산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간접 광고를 하면 한 달에 그 한 건은 걸려들더라고. 그런데 그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 뮤직 뭐 이런 데 올려놓은 프로필 사진만 보고도 연락 온다고. 너 부동산 하냐 이렇게 연락이 와요. 안 하고 제가 강의하고 돌아다니는데 사진은 그런 거 올려놨다고요. 전부 다 부동산에서 찍은 거 간판에 제 이름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찍어놓으면 당연히 연락이 오겠죠.
자, 동그라미 4번.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입니다.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시험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해서 X로 출제됐습니다. 이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이죠? 지금 골프존이 본사가 대전에 있죠. 골프존. 스크린 골프 그 코스닥 상장해 가지고 천억 벌었더라고요. 대표이사 한 번만에. 그 골프 스크린 골프 이런 건 골프존 가입 안 하면 거의 불가능입니다. 영업하기가. 그 빵집도 뭐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레 이런 거 가입 안 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부동산은 뭐 부동산 114, 부동산 뱅크, LBA 법률 중개사 뭐 이런 것들 가입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은 이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게 닥터 아파트 이런 거 좀 가맹점 가입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해봐도 뭐 가맹점비만 1년에 100만 원 받아가고 해주는 게 별로 없고 또 손님들도 거기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거의 다 지금은 안 합니다. 가입을. 근데 외국은 이걸 가입 안 하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빵 골프존 이런 것처럼. 자, 그러면 이 프랜차이즈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반드시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냥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도 안 된다.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계약서 같은 경우도 그 폼을 제공하겠죠. 계약서도 여러 장, 뭐 자기들 그 고유 회사 고유한 계약서 이런 걸 차별화시키는 계약서 같은 것도 제공합니다. 5번 주택 및 상가의 분양 대행입니다. 세대수와 상관없습니다. 옛날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만 가능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30호 30세대 이상이죠. 그러면 전세대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어요. 전세대 분양 대행을 하면 이 전세대를 청약통장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분양 대행을 해야 될까요? 가입 안 한 사람한테 해도 될까요? 만약에 개업공개사가 전세대를 분양대행한다면 세종시에 전세대 분양대행한다면 아무한테나 해도 돼요? 아니면 통장 청약통장 가입한 사람한테 해야 되냐고요?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이라는 것은 글로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냥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근데 왜 좋아하냐 물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그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는 사랑을 속삭일 때 그냥 좋아한다 이건 좋은데 여기서는 그냥이라고 하면 안 되고 청약통장 가입한 사람한테만 분양대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법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주택법에 있다고.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거는 주택공급 규칙을 적용하도록 돼 있고요. 주택 공급 규칙에 의하면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분양대행해야 되죠? 분양해야 되죠? 그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모델하우스에 가면 뭐 레미안, 대리미페라는 세상 이런 데 가면은 모델하우스에 가면 아가씨들이 치마 찢어진 거 있고 프리젠테이션 하잖아요. 그 하는 사람들 명찰에 보면 삼성물산 또는 대림산업 대리 과장 이렇게 달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 전부 분양대행사 직원들이죠. 그 분양대행사를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시행사, 시공사,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분양대행사가 있는데 뭐가 큰 회사입니까? 주로 우리나라는 시공사가 커야 되고 외국에는 분양대행사가 커야 분양이 잘 돼요. 시행사는 개포동 중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면 조합이 시행사입니다. 그럼 시공사는 이제 대림산업이나 아니면 삼성물산 주식회사 이런 게 되겠죠. 레미안이 삼성물산이잖아요. 삼성물산 건설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시공사인데 실제 이 시공사는 그래서 삼성레미안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세종시에 보면은 이런 거 삼성레미안, 대림이편은 세상 뭐 대우프루지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세종시에? 있다고요? 프루지오는 있어요. 프루지오는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좀 그거는 좀 뒤에니까 1위가 지금 삼성레미안이고 2위가 대림이편은 세상 이런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왜 신도시 이런 데 들어가는 건 위험해요. 분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어디 주로 하냐면은 삼성레미안은 재건축하는 데 간다고. 재건축은 이미 분양 다 돼 있잖아요. 재건축은 뭐냐면 도급계약 해놓고 그냥 공사비만 받는 거예요. 도급계약 체결하고 공사비 안 주면 공사 안 해요. 삼성물산도 삼성레미안이라고 무조건 지을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돈 안 내면 안 짓는다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물론 그 조합원들보다 더 많이 지어가지고 더 세대수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공사비 충당하고 이런 걸 좀 하죠. 그래서 제 친구도 이게 대림이 편한 세상 저도 조합 아파트에 살아봤는데 조합 아파트 일반 분양 들어가 살아봤는데 40억 받았더라고요. 조합장 하면서
대림이 편한 세상으로부터 대림이 편한 세상으로부터 40억 받았는데 문제는 추가 부담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공짜로 지어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입주할 때 되니까 뭐가 공사비 올랐고 뭐 자재 종부서 어떻게 했다고 2천만 원 추가 부담금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500세대면 그만 해도 얼마예요? 500세대 2천만씩 내면 100억입니까? 한 100억 정도 되겠죠. 그럼 40억 주고도 남죠. 그래서 이런 것만 한다고요. 그 대기업들은 이미 분양되어 있는 거. 우리나라는 시공사가 커야 되고요. 외국은 분양대행사가 커야 됩니다. 분양대행사가 크면 분양 잘 된다고요. 우리나라 지금 홈쇼핑 뭐 백수호 때문에 뭐 환불하고 이렇게 하던데 실제 그 홈쇼핑은 이게 중개회사거든요. 중개사 G마켓 이런 것처럼 자기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뭐 환불해줄 모양이더라고요. 홈앤쇼핑 이런 데는 뭐 한 900억이 순이익이라는데 그게 환불해줘야 되는 게 900억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분양대행사가 실제 건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분양대행만 하는 거예요. 외국에는 그래서 분양대행사가 다 커야 된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요. 그러면 유명한 개업공개사가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뭐 건설 부분 이렇게 국민은행이 예를 들어서 분양대행사가 되고 개업공개사가 된다면 국민은행에서 분양한다 이렇게 하면 공신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좀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외국에는 보면 다 이렇게 돼 있다. 분양대행사가 큰 회사다. 세대수와 상관없이 분양대행할 수 있는데 30호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공개분양을 해야 되고 조그만한 빌라 같은 거는 통장가입 안 한 사람한테 해도 되겠죠. 6번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제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가능합니다. 용역 알선 가능하고 오늘 보니까 문제에 운송업 가능하다 해가지고 X가 있었는데 그 몇 번에 있었죠. 운송업이 가능하다 이런 거 없었나요? 오늘 문제 기억도 안 나요? 에? 어딨냐고 그래 몇 번에. 3번? 8번? 8번 문제에 4번 운송업 X죠? 운송업은 안 되고 즉 이삿짐센터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이삿짐센터 소개하는 것만 된다고요. 직접 운영하는 거 돈 되는 거는 못해요. 돈 안 되는 거 소개만 가능하다고요. 이삿짐센터 소개하는 것만 가능하다. 동그라미 7번 지금 뭐 하나 이 신청해요. 4개 맞았어요? 3개인데 뭐 보고 있어 그. 1차 시험 보고 나서 2차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 1차 몇 개 맞은지 3개 맞은지 4개 맞은지 이런 거 체크하면 안 되죠. 떨어졌든 됐든 무조건 2차 봐야 돼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제가 아는 사람은 1차 떨어졌다고. 우리나라는 또 겸손한 게 미덕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너 1차 잘 봤냐 물어서 예의상 못 봤다 이렇게 하니까 못 봤으면 가자 집에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못 봤는데 있으면 마냐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1차 70점으로 합격했어요. 그래가 1년 됐어 2차만. 그런 마귀들의 손에 끌려가지 말고 특강이나 들으라고요. 물귀신들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같이 죽자고. 왜냐면 혼자 죽는 거는 무섭거든요. 그 자살을 왜 동반자살 하겠어요. 같이 죽으면 편안해요. 그래서 같이 죽으려고 너 1차 몇 점 나오냐 지금 1차도 안 나온 게 2차 특강 들으면 뭐하노 이렇게 하는 물귀신들 따라서 그냥 같이 죽든지 아니면 혼자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명언이 있어요. 이 공부는 같이 뭉쳐서 돌아다니면 거의 같이 죽어요. 특강 신청 안 했다 하고 몰래 해놓으세요. 몰래 또 했다고 하면 그거 왜 하냐고 막 그거 한다고 1차도 안 되는 게 네 지금 2차 갈 정신이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조심해. 그래서 동그라미 7번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과 매수 신청도 또는 입찰 대리입니다. 네, 이건 동그라미 7번은 소위 중개인은 안 됩니다. 중개인은 중개인도 분양대행 같은 거 다 가능하죠. 근데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안 된다. 그게 반가로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이런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보통 분양대행 하면 아파트 같은 거는 한 천만 원 정도 받아요. 빌라 같은 거 한 500만 원 받아요. 분양대행 하면 그 천만 원이 많은 게 아니에요. 광고비 같은 거 다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안에 몇 퍼센트 이상 분양 안 되면 돈 하나도 안 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면 막 떠안잖아요. 자기가 몇 개 분양 자기가 떠안아야 돼요. 몇 퍼센트 맞추려고 그 목표량 맞추려고 그건 다 계약을 하는 거지 그냥 무한정 뭐 10년이고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겠습니다. 31페이지. 31페이지 그 메뉴에서 방가로 4번 개인인 개업공개사는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겸업할 수 있다. 여기에 개인 개업공개사는 여기에 있는 7가지도 할 수 있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가 안 된다. 법인이 이거 6가지 외에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개인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해도 된다. 단 타법에서 규제하면 안 된다. 자격증을 빌려줘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소장하면서 중개업은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고요. 경비원 하면서는 중개업 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관리소장은 그 주택법에 안 된대. 주택공급 그 공동주택관리대행에 하면 안 되게 돼 있대요. 상시 출근해서 근무하는데 그 계약서 쓰기가 어렵겠죠? 그런 질문 저한테 오더라고. 관리소장이 되냐고 안 되냐고. 그래 좀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까 계약서 직접 쓸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쓸 수 있대. 자기 아파트 소장으로 근무한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나왔대요. 제가 그래서 그 상가를 하면 아마도 관리소장한테 관리소장 분위에서 관리소장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할 겁니까? 물으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럼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에서 가만 안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알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일은 안 하고 맨날 부동산 가서 앉아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겸업제한 고용인 두 가지 봤습니다. 겸업제한이 가장 중요하다. 고용인에서 한 문제, 겸업제한에서 한 문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중개 사무소 설치인데요. 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 원칙입니다. 하나밖에 둘 수 없습니다. 두 개 이상 둘 수 없다.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같은 말이죠. 두 개 이상 둘 수 없다는 말은 두 개도 안 된다는 말이죠. 이상 이하는 포함이고요. 초과 미만은 그 숫자 제외입니다. 32페이지 다만 법인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오늘 문제에 그런 거 있었나요? 분사무소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중등록 예외가 인정된다. 그런 말 몇 번 했었죠? 5번에 5번. 5번에 5번. 예, 저 문제지 없는 분은 죄송하고요. 5번에 5번. 그 개업공개사는 원칙적으로 이중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가 설치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중등록은 예외가 인정된다. 분사무소는 등록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죠. 신고. 그래서 주된 사무소 하나만 등록돼 있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등록 취소되면 전부 다 중개업을 못하죠. 등록은 하나밖에 안 돼 있다고. 분사무소가 이중등록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등록은 절대 안 된다고요. 이중소속도 절대 안 되죠. 분사무소가 등록하는 게 아니라 신고다. 신고. 그래서 주된 사무소 하나 등록 취소되면 분사무소 100개 있으면 100개 다 업무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잠정 개정안에 보면 앞으로 법인은 지금 현재는 아니고 앞으로 법인은 등록 취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만약 분사무소 250개 만들어놨는데 등록 취소해버리면 모조리 그 엄청나죠. 돈이 하나 만들려면 뭐 몇천만 원 이상 1억 정도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무실 없고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하면 다 해놨는데 등록 취소돼버리면 모조리 하나 못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인은 이제 과징금 제도로 바뀌더라고. 앞으로 지금 뭐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이번 시험에 과징금은 돈을 많이 매긴다고. 돈을 돈으로 하는 거지 이제는 법인은 등록 취소가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너무나 타격이 크니까 그 뭔 이야기 하려고 그래. 지금 분사무소는 등록한 게 아니고 신고했기 때문에 이중등록. 오늘 문제 5번에 5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중등록한 게 아니다. 이중등록했으면 등록 하나만 등록 취소하면 되지만 등록 취소된 거 하나만 업무 안 하면 되지만 지금은 분사무소는 등록이 안 돼 있고 주된 사무소 하나만 등록돼 있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등록 취소되면 모조리 업무를 못 한다고요. 100개, 200개 분사무소 모두 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개인 개업 공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소위 뜻다방 설치하면 안 되고요. 뜻다방을 설치하면 이중 사무소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둘 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둘 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반드시 사무소가 개업공개사 명의가 아니라도 된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 확보다. 따라서 직원 소속공개사가 임차인이고 개업공개사는 그 임차인과 사용자차 계약을 체결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현업에서 그런 거 봤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안 알려줘요. 예를 들면
직원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갔어요. 직원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 직원이 실제로는 돈 된 사람이에요. 오너예요. 오너. 돈 된 사람이고 자격증 빌린 거예요. 빌린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직원이라고 형식상 돼 있지만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인이죠. 그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가니까는 등록관청에서 안 된다. 이거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된 계약서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짜 계약서를 적어서 주인한테 가짜 계약서 적어다 가라 계약서를 적어달라 했다고. 가짜 계약서를 적어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건물주가 하는 소리가 그럼 옛날 계약서 그 주라 네 이름으로 되는 거 직원 이름 되는 거 두 개가 있다 나중에 두 군데 다 돈 달라고 하면 난 어떻게 하냐. 하나는 없애자 해가지고 그 실제 직원 명의로 되어 있는 계약서는 없애버리고요. 그냥 가짜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이름으로 계약서를 썼다고요. 그래 제출했다가 10년 후 1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돈 된 사람이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너하고 걔 동원 못하겠다 그만두라 이렇게 하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낸 사무실인데 네가 그만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서류상은 자격증 있는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고 임차인 명의가. 그래가지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냥 폐쇄시켜버려서 사무실 못 들어오게 그 실제 돈 된 사람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실제 돈 된 사람이 저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묻던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거 있냐니까 증거는 아무도 없대. 10년 넘어가지고 그러면 참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막말로 못하고 그러면 뭐 사무실 뺏깁니다 이렇게는 참 말 못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해봐야 되는데 참 증거가 없으면 판사는 오직 증거만 볼 뿐이고 진실을 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했죠. 홍준표하고 이완구 씨하고 그 수사받고 나오는 얼굴 표정이 다르잖아요. 다른 거 못 봤어요. 조금 이완구 총리는 조금 여유가 있죠. 웃고 이렇게 하던데 약간 홍준표는 자꾸 긴장해가지고 막 변명하고 이러던데. 자 그래서 그 뭐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이 자세하게 안 가르쳐줘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실제 임차인은 돈 된 사람 명의로 하고 개업공개사하고 사용대차 계약 체결해가지고 사용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고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보증금 다 뺏기게 생겼다고 지금 가짜 계약서 적었다가 가짜가 진짜 돼버리죠. 나중에 지나버리면 서류만 보잖아요. 지금 그 아까 그 뇌물 이야기 뇌물 같은 그런 거 받아도 나중에 뭐 명백하게 증거만 없으면 무죄 받아요. 제가 돈 받은 거 확실하게 받는데도 무죄 받더라고 대부분까지 가니까. 그 홍준표 지사가 말한 박주원 안산시장 있거든요. 그 제 대학 선배인데 그 사람 돈 받았어요. 저한테 받았다고 그 달라주고 그러더라고 100만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속돼가지고 했는데 대부분까지 가서 무죄 받았더라고요. 왜 무죄 받았는지 보니까 홍준표 만났다고 했어 그날. 그러니까 홍준표가 확인서 써줘서 나 만났다 그날 그 시간에 뇌물 받았다고 한 시간에. 그러니까 그게 증거로 인정돼가지고 무죄 받았어요. 또 이거 녹화돼가지고 또 그 박주원이가 저 찾아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법은 증거만 볼 뿐이라고요. 진실은 실체적 진실은 가릴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도 증거만 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중개사무소는 중개업에 전용할 의무는 폐지됐다. 전용이라는 건 전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 바리스타 커피숍을 해도 되고 제가 아는 사람은 세탁소도 하더라고요. 전 참 이해가 안 되던데요. 그냥 세탁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받아가지고 어디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개업체 비슷하게. 그러면 또 어디서 세탁해가지고 다시 가져오고 찾아가고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요즘 그런 거 많던데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죠. 어쨌든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냐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걸 물어보니까 하는 소리가 어차피 세탁 맡기로 손님들 자꾸 오다 보면 부동산 있다는 게 알려지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손님이 더 많지 않겠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와이셔츠 하나에 뭐 900원인가 700원인가 500원인가 지 마진까지 하나도 안 받고 그냥 하더라고요. 원래 한 반 정도 남나 봐요. 900원이면 500원 받는 거 500원. 그럼 손님은 몰려들겠죠. 자기 마진 하나도 없이 하니까 과연 부동산이 잘 되는지 그거는 확인은 못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자꾸 부동산이 일단 그 세탁 맡기러 왔다 보면 부동산이니까 알려질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그냥 광고 방법으로 그냥 돈 하나도 안 남고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또 마케팅 전략이에요. 무조건 안 남는 게 아니라 싼 거 한두 개만 미끼 상품을 해놓고 실제 받은 건 또 받나 봐 비싼 거는. 그래가지고 월세 정도는 그 세탁소에서 나온대요. 세탁소 해가지고 그럼 중개업 한 건도 못해도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한두 건이라도 중개업을 하면 그건 다 버는 거니까 그 결국 다른 용도로 써도 된단 말이에요. 사무실에서 커피숍을 해도 되고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문방구 해도 되고요. 담배 파는 거는 많이 있죠. 담배 파는 걸 보셨죠 부동산에서.
요즘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 부동산에서 담배 많이 팔았어요. 담배도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양가로 2번 분사무소 설치 절차입니다.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 3개입니다. 책임자 자격증 사본은 제출 안 합니다. 직접 지도회사에게 진여부를 확인하니까 제출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되고 보정설정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이 보정설정 증명서류도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할 때는 제출 안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디귿에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은 자격증 제출 안 하고 직접 시도의사에게 확인한다는 이야기고요. 양가로 3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제외한입니다. 지난주 내드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였죠. 포함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지난주에 등록 기준에 보면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제외한입니다. 제외한이기 때문에 오늘 문제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있죠. 제외한과 관련된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7번에 4번. 예, 7번에 4번. 등록 신청하는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며 대표자를 포함이 아니고 제외이기 때문에 4번 X입니다.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틀렸다고요? 지금 틀리보는 거 약이 됩니다. 좋아요. 8번에 5번도 마찬가지인데 8번에 5번 예, 옳은 것은 했는데 8번에 5번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며 임원 중 3분의 2가 공인중개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일반인이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O냐고 X냐고요? O입니다. O입니다. 근데 세 문제 맞추는데 그 어려운 거 맞았네요. 8번에 5번. 네? 꽤 어려운 내용 문제인데 이거. 맞죠? 5번이 맞아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면 되는데 3분의 1이라도 되고 3분의 3이 다 공인중개사라도 상관없잖아요. 이게 또 수학적 기초가 안 되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니까 3분의 2가 공인중개사라도 상관없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데 자본금 7천만 원이라도 상관없고 1억이라도 상관없다 했잖아요. 지산 놈이라고요? 뭐 놈이라 해도 되고 뭐 새끼라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뭐 성적만 올라간다면 어떤 모욕감을 제가 느껴도 다 참겠습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요건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고 특수법인은 등록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밑에 보면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뒤에 서브노트 그 뒤에 158페이지 보세요. 158페이지 158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봅니까?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휴업신고, 분사무소 폐업신고, 분사무소 행정처분, 분사무소 과태료처분 모두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158페이지 찾았어요? 근데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 도라고 돼 있죠, 도. 도라는 말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근데 맨 마지막에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 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합니까? 뭐 이런 거 묻는데 그는 단정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지만 저는 비교하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비교하는 방법을 자꾸 비교해야 된다고. 지금 비교돼 있는 거잖아요. 민법도 비교해야 돼요. 뭐 전세권, 임차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물권, 채권 비교. 예를 들면 주택 임차권, 상가 임차권 이런 거 비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비교해야 되죠. 관리처분, 뭐 환지처분 이런 게 용어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자, 그래서 여기 분사무소까지, 사무소까지 하고 양가로 4번 공동사무소는 쉬었다 할 텐데, 자, 분사무소 한번 정리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입니다. 신고. 그래서 오늘 문제에 이중 등록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기 때문에 이중 등록은 안 됩니다. 신고하는데 어디다가 한다고 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7일 이내입니다. 숫자 7 다 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7일 이내 하면은 신고필증을 받으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교부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 세 가지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보정설정 증명서류,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세 개입니다. 4월달에 그 처음 내줬던 자료에 보면 제출하는 서류 63가지에 다 있어요. 이거 제출 첨부하는 서류. 여기는 자격증 사본 제출 안 하는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또 제출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양가로 4번 공동사무소 설치부터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아직 채점 못한 거는 다음 시작하기 전에 점수 발표하겠습니다.